이번 시간에는 저장소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개발 조직, 즉 프로그래밍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 개발 조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중앙에서 파일 관리를 할때이 기시나 서브 버전과 같은 형태의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수업이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레드마인이 가지고 있는 일감이나 위키나 뉴스와 같은 기능만을 사용하신다면 이번 시간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버전 관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생활 코딩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밑에요. 그 중에서 Git, 뭐 서브 버전, 머큐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Gi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전 관리가 무엇이고 이 Git이 무엇인지 또는 서브 버전이 무엇인지는 여기 있는 수업을 참고하시면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도록 하고요. 전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버전 관리가 무엇인지와 이 저장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버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소스 코드를 만들죠. 아니면 문서 작업을 하면 문서 파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들이 한번 만들어지면 수정이 되겠죠. 예, 계속해서 수정이 됩니다. 근데 그 수정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기록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수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문서를 복제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변경점들을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으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어떠한 점에서 어떠한 차이점 을 가지고 있는지 각각의 변경점들이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옛날로 돌아간다거나 일종의 백업의 의미도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레드마인은 이 프로그래밍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버전 관리 시스템들과 연동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픈 튜토리얼스 YG 프로젝트로 들어와서 제가 여기서 저장소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자, 요거는 저희 이그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을 Git이라고 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이 Git이 그 파일들의 수정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저장소라고 하는 곳에 차곡차곡 쌓아놓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저장소에 쌓여진 이 변경점들을 열람하거나 아니면 원복을 시키거나 뭐 요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관리하고 있는 소스 코드를 이웹 저장소에 연결을 시켜서 레드마인 시스템과 웹상에서 열람하고 각각의 파일들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예 바로 이 저장소라고 하는 기능, 저장소라고 하는 이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버전 관리 시스템은 Git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이 생활 코딩의 홈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index.php라는 파일을 클릭해 보면 이 파일에 없던 변경점들이 나타내 주고요. 만약에 파일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보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소스 코드를 여러분이 웹상에서 열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commit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작업이 끝나면 그것을 하나의 버전으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작업이 끝나면 그 변경된 것들을 또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이제 개발 행위 또는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인데요. 예, 그런 경우에 이 각각의 차이점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격한 그라탕이라는 사람이 2012년 6월 12일 날 숏 기능 완성이라고 하는 작업 내역을 기록하면서 버전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버전을. 그러면 여기 보시면 라디오 버튼이 숏 기능 완성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또 다른 라디오 버튼이 i7에서 나타나는 숏 버그 해결이라고 하는 버전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i7에서 나타나는 숏컷 버그 해결이라고 하는 요
버전의 소스 코드들과 이 숏 기능 완성이라고 하는 이 버전의 차이점을 비교할 때는 이렇게 라디오 버튼 두 개를 세팅을 하고요. 만약에 가장 최신 버전과 실서버에 반영 완료라고 하는 이고잉이 작성한 소스 코드 상태의 이 스냅샷을 비교하고 싶으면 소스 코드를 비교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 보기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오래된 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가장 최신 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선택한 내용과 그 방금 제가 비교군으로 선정한 요 숏컷 기능 완성이라는 버전과 실서버 반영 완료 사이의 차이점은 요런 그 module.php, module_model.php, head.php와 같은 파일들이 변경되었고 그 파일 내에서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붉은색과 녹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 같은 경우는 모듈 아이디 뒤에 콤마 유저 아이디가 없네요. 바로 요 부분이 변경됐다는 점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변경된 부분을 조금 더 짙게 표시하는데 이건 어째 화면상에서 잘 식별이 안 되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각각의 차이점들을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고 또 과거와 현재는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버전관리 시스템이고 레드마인은 그 버전관리 시스템과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웹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보시면 통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통계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월별로 제출 내역, 즉 얼마나 활발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가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누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도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전관리 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버전관리 시스템에서의 어떤 커밋, 즉 어떤 특정한 버전을 여러분이 언급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버그가 있습니다라고 일감을 발행을 해서 제가 작업을 했죠. 그러면 작업을 다 끝내고 내가 그것을 해결했습니다라고 적어도 되겠지만 일감에다가 거기에다가 해결했습니다라고 적고 동시에 어떠한 부분을 변경했는지를 링크로 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숏 기능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작성을 해서 이것을 반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이 샵이라고 되어 있는 것 밑에 있는 이거 있죠? 이게 바로 이 각각의 커밋, 각각의 버전들을 식별하는 유일무이한 식별자인데요. 이 식별자를 이렇게 복사해서 자 일감에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복사한 그 커밋 아이디는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제가 댓글을 달 수가 있겠죠. 댓글 달기를 클릭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카피했던 이 커밋 버전을 식별하는 식별자, 이 해시라고 하는데요. 이 앞에다가 커밋이라고 적어주고요. 이렇게 뒤에다가 그 식별자를 적은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커밋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가보면 이 커밋, 즉 이 버전이 그 전 버전과의 차이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비교 diff라는 것을 클릭해보면 이 해당 파일, 즉 요 head.php라고 하는 파일이 어디가 변경됐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감과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의 이 버전과 연동하는 방법을 예, 방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 관리 시스템은 Git이지만 Git뿐만 아니라 머큐리얼이나 서브 버전이나 기타 등등의 다양한 버전 관리 시스템과 이 레드마인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 시스템 과 연동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 코딩의 수업 중에 저장소 설정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 버전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법 또는 저장소를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